다른 세계에 눈을 뜬다고 하는 거, 이게 내가 커지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의 영혼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 속에서만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요. 타자와의 교섭을 통해서만 맞습니다. 발전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나에게 낯선 세계. 사람은 되게 자기에게 익숙한 세계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낯선 세계 하면은 사람들이 위험하게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죠. 낯선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항상.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네. 눈이 파랗고 머리가, 코가 높고 머리가 금발이고 그러니까 보지 못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아. 그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낯서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그렇죠? 피부빛 검은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좋은 분들인데 괜히 무서워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인간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낯 익은 세계를 떠나서 낯선 세계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세계도 있어요. 맞아요. 고통받는 세계. 그렇죠? 좀 우중충하고 네. 왠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거기에 간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 속에 정말 아름다운 게 있구나. 이 속에도. 예. 여러분 나치 지하에 순교를 당한 목사님 가운데 디트리 보네퍼라고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 예. 이분이 가문이 좋은 분이에요. 네.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명문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아, 이 대단한 사상가는 이런 집안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 네. 그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39살에 순교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20살인가 21살 때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이야, 21살 때. 그런데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한 신학자가 그 논문을 읽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신학적 기적이다 그랬어요. 그 젊은 친구가 쓴 논문이 이게 기적이야, 일종의. 그랬던 분인데 아무튼 히틀러에 반대하다가 붙잡혀 들어갔고 형무소에. 그리고 처형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썼던 편지들이 있거든요. 네. 옥중서관이라고 해가지고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 서관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보네퍼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죄수인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 거야. 무서운 사람들일 거야. 그러고 가서 만났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 아주 고급스러운 세계, 그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소박함과 아름다움과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네. 속에. 잠시 잘못된 일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발견하는 거죠.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프지만 그 세계가 무너져 다른 세계에 눈뜰 때 사람은 깊어져요. 성숙해지고. 이 성경 텍스트를 공부해 가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에 눈길을 주기 시작하고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지함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세계가 확장되는 것을 맞습니다. 경험하죠. 오늘 수업 욥기 14강 고통받는 이들의 세계에 눈뜨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욥기는 22장부터입니다. 욥기의 내용이 보면은 욥과 세 친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가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욥기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반복되는 얘기처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늘 같은 말. 네.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욥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고 맞아요. 있음을 보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아, 저한테 판화가 하나 있는데요, 집에. 여러분 담쟁이 있죠? 담쟁이 몰라요? 담을 타고 올라가는 식물 있잖아요. 아, 예, 알아요. 그 담쟁이가 이렇게 쭉 잎을 타고 올라가는 건데 판화가 이렇게 길쭉합니다.
담쟁이만 해놓은 거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에 그 판화가가 뭐라고 썼냐면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담을 오른대. 아. 담쟁이가. 아. 그렇지. 보폭이 보이질 않아. 네네. 그렇지만 분명히 올라. 넘고 있잖아요. 네네. 욕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것 같은 이 구절을 건너뛰고 빨리 다음 얘기로 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이 속을 가야 돼, 계속. 네네. 반복되더라도. 왜?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멋있다. 그래서 그 담을 정복하는 거죠. 담을 다 넘기도 하고 어. 담을 채우는 거죠, 가득. 그치. 담쟁이 대단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 오늘 22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3라운드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런데 2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 그 조금 헷갈려요. 문학적으로 봐도 어느 게 욥의 말인지 어느 게 빌닷의 말인지. 아 그래요? 여기에는 구별을 해놓긴 했지만 성경은 네. 학자들은 이게 뒤섞여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예.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그동안 나왔던 얘기도 엘리바스 빌다 소바리 했던 이야기들도 우리들이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네, 네. 시의적절하지 않았을 뿐이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의 세계 속에서는 혼돈될 수밖에 없어 말들이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을.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우리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22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절, 22장 2절 보면요. 그냥 나만 읽을 게 아니라 미란 씨 네.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게 유익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네네. 달리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을 줄 수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게 기쁨. 하나님에게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서의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렇죠. 엘리바스의 신학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충족적인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충만하기 때문에 네. 남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자기 충족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그분을 신앙하는 까닭이 뭐냐면 스스로 완결된 그분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인간과 언약을 맺은 데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 말을 지키면 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이 마치 뭐 한 것과 같으냐면 인간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당신의 팔 하나를 인간의 발에 묶은 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런데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된답니다. 사람이 의롭게 산다고 해가지고 전능자에게 무슨 뭐 보탬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서적 사고가 아니라는 데 있죠. 네. 그렇죠. 철학자의 하나님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신론에 대한 여러 이야기 가운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신론 들어보셨나요? 이신론? 처음 들어보셨죠? 이신론? 네. 왠지 처음 다를 잇자 같은데. 네. 다른. 디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치할 때 이자죠? 네. 이
이신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치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예. 이치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신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창조하셨다. 네. 완결적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창조된 세계가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 세상이 다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자고 일어나는데 해가 뜨는 일에 도움을 주신 분 계세요? 없죠. 아, 없죠. 전혀 없죠. 아, 도움을 네. 드리고 싶어. 네.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이렇게. 난 정규 씨가 올려서. 새벽 기도해가지고 오늘 해 뜬 줄 알았는데. 아.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이게 저절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러죠? 네. 영화 그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하는 영화가 네. 옛날에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하게 해줬어요. 네. 하나님이. 그랬더니 뭐예요? 자기 애인이 보름달을 좋아한다고 예. 그래서 달을 탁 끌어옵니다. 창가로 크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내 그 애인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와 그리고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구 저편에선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예. 막 파도가 넘치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무리를 굳이 걸을 거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 이치 속에 살면 되는 겁니다.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기적을 예. 원해요. 막 걸으려고 해요. 아, 글쎄, 그럴 거 예. 없거든요. 이치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눈먼 시계공의 시계공으로서의 하나님이래. 다시 말하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예. 내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렇죠?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를 만드는데 그친 거지 이 시계가 어떻게 작동되도록 늘 뭐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신론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어딘가 있어. 세상 만들었지만 세상에 별로 뭐 관심이 없으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한테 영향 미칠 수 없어요. 네. 엘리바스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이신론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누구예요? 누구냐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 뉴턴. 그렇죠. 뉴턴이죠. 뉴턴 같은 사람이 바로 이신론자들입니다. 법칙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법칙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그냥 저기서 쉬고 계신 거예요. 이신론자들이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데 성서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전능하신 분인데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간의 세계 속에 개입하고 그렇죠. 출애굽의 하나님에서 우리들이 봤습니다만 네.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강제 노역에 휘달려가지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끙끙 내고 있을 때 네.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렇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정규 씨가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네. 미친다. 네. 미칩니다. 미치네. 미치라고요? 아니에요. 네. 미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일이에요. 맞아요.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애를 끓이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여러분 요나서가 기가 막히게 표현해 줬는데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뜻을 정하면 돌이키지 않는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벌을 내리려고 했다. 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뜻을 돌이키고 네. 용서하고 복 주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향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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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네.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충족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용서하시고 또 자비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들 때문에 애를 태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네. 자,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네. 예레미야 31장 20절인데요.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 때문에 사랑한다는 건 뭐죠? 그 자식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게 사랑 아니에요? 네.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초월의 능력이라고. 자기 초월의 능력.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연애할 때 겨울이에요. 추워요, 날이. 네. 그런데 애인이 추워 그러면은 남자가 그러길래 옷을 많이 입고 다녀요. 그게 뭐야? 그건 남편이. 남편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 애인이 아니라 남편이 네.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벗어주죠. 네. 솔직히 네. 남자들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애인으로 살고 있네, 아내하고. 여기는 정말 연애하듯이 살아요. 멋있어요, 상우 씨.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저기 정말 애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추워? 그렇죠. 옷을 벗어줘요. 네. 탁 벗어줘요, 따뜻하게. 그 말 나오길 기다리고 있죠. 아, 그렇죠? 남자분은. 예, 예.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애인이. 춥지 않아? 그럼 난 괜찮아. 괜찮긴 뭐 감기 걸리고. 맞아.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뭐냐면 자기 초월의 능력이에요. 네. 자기를 넘어서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유행가 가운데 그런 거 있었어요. 나 그대에게 모든 것들이리. 아, 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짓말. 별을 따.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담아드리리. 그 세상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가 그렇죠. 아는 거죠. 말이라도. 말이라도. 네. 그런 설렘 있으신지요? 아유, 지금도 있죠. 아,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될 때 책망합니다. 네. 그렇죠. 야단칩니다. 네. 아버지는 때때로 자식에게 매를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네. 그 얘기 뭐예요? 그를 염려한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에게 징계를 내릴 때마다 아버지는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 아프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창자가 들끓어. 창자가 들끓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이거 우리가 쓰던 말이에요. 네. 어떤 말이었죠? 애간장 탄다. 애간장이 다 녹는다. 애가 탄다 하고 말하잖아요. 네. 애라고 하는 것이 창자를 뜻하는 우리말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초는 자기의 몸을 태워 빛을 발하지만 네. 사람은 이웃을 향한 애태움을 통하여 빛을 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다른 것도 없습니다. 결국 빛으로 산다는 건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얘기한 거예요. 이웃을 향한 애태움을 통해서만 빛을 맞아요. 바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애 끓는 마음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세요. 네.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지금 애 태우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네. 엘리바스의 하나님과 너무 다르죠? 네. 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잘못된 신학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신학에 근거해가지고 사람들을 욥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겪고 있는 현실이 욥의 죄악을 증거한다, 거꾸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벌 받는다가 아니라 벌 받는 거 보니까 너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22장 4절부터 보면요. 쭉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는 것은 내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6절 보니까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그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네. 욥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죠? 성경에서. 성경에서 네. 어떤 성경에서? 구약이신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네.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최후 심판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양과 염소를 갈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판자가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예.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네.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어.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 주님이 굶주리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습니까?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심판자가 이웃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25장. 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면 바로 그런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네. 동화 작가이신 권정생 선생님이 계세요. 강아지똥이라는 네. 그렇죠? 네. 아시죠? 네. 그 권정생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군요. 어느 날 당신이 기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자리가 없었대요. 근데 하도 마르고 그러니까 좀 딱해 보였든지 한 아주머니가 자리에 자꾸 앉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괜찮다고 하는데도 부득부득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머니를 보다가 아주머니 인상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자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네. 어느 날 집에서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거린이 와서 보태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던 일이 바빠서 도저히 응답할 수가 없어서 네. 그냥 돌려보냈대요. 그런데 딱 돌려보낸 순간 잠시 후에 생각하니까 얼핏 그 뒷모습이 예수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쌀바가지 가지고 쌀을 퍼가지고 갔는데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다음부터는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아주머니가 권정생 선생님한테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여 참 좋아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주님은 오늘 우리 곁에 오실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네.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외면하는 일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바로 그 대목을 보았는데 엘리바스의 말 가운데 이 얘기가 나올 줄이야.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대로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다시 말하면 힘 좀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의 땅 빼앗고 집도 빼앗고 거기 독차지하고 앉았구나.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하고 말합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예.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무 가혹한 말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 욥기가 기록된 그 당시의 사회 풍경을 그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임금인 고레스의 귀환령에 따라서 돌아왔죠. 네.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해를 썼습니다. 근데 힘듭니다. 계속 외세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한마디로 불안정한 사회입니다.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일까요?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죠? 국가? 돈. 돈. 아, 돈.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캐시. 그렇죠. 네. 아, 돈이죠, 돈.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네.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고요. 그런 세상에서 늘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예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 점점 가난해지고 맞습니다. 부유한 사람 점점 부유해지는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이죠. 이 세상. 그렇죠? 욥기가 기록될 당시에 사회적 상황이 이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하던 일이 이렇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유했었죠? 네. 앞에서 우리들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 공부할 때 봤습니다만 욥이 그런 부유함을 누렸다고 하는 게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징표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복받은 게 아니라 남의 거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욥을 인신공격하다 못해 욥의 재산 많았던 그 사실을 지금 치고 있음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사회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심하고 죽을 때까지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사회적으로 보장된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네. 사회 안전망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경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세상.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뭐냐?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엘리바스는 그 약육강식에서 욥이 최고의 포식자 노릇을 했다고 지금 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엘리바스에 의해 아주 몹쓸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너 숨겨진 죄 때문이야.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숨겨진 죄가 아닙니다. 이제 넌 사회적 죄 때문에 오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의 행동이 욥의 올무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어둠과 홍수가 너를 덮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 안 보고 계신 줄 알아? 다 보고 있어. 보신 대로 갚으실 거야. 엘리바스는 그렇게 욥에게 아주 강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권고해요.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이제. 내가 봤을 땐 엘리바스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깊이 엘리바스는 이해를 못해요. 지금 잊지도 않은 일을 지금 꾸며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것은 뭐냐면 네. 바로 이런 태도인데 네. 오늘 저 사람이 가난한 거 보니까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태도예요.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사람 병든 거 보니까 무슨 문제 분명히 있었을 거야 네. 하는 태도. 위험해. 저 자식들이 오늘 어려운 일을 겪는 걸 보니까 저 사람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엘리바스의 신학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멘. 오늘 내게 닥쳐오고 있는 고통, 그 고통이 무엇일까, 왜 왔을까 까닭을 네. 물을 수도 있지만 자기 비하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숨겨진 죄가 있거든 깨닫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겠습니다. 네. 그렇긴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틀림없이 무슨 죄 때문에 네. 하나님 날 치시는 걸 거예요. 매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욥에게 내가 교만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23장에서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욥은 뭐냐면 친구가 한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욥은 이젠 엘리바스의 말에 네. 친구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장에 와서 욥은 격한 반응도 안 해요. 많이 이제 차분해졌어요. 누구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없어요. 네.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긴 독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다 아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나님 법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까닭이 뭔지 하나님이 까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와 다투시기보다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진정한 위로는 바른 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경청. 경청이라고 얘기했죠. 욥은 이제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려면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내가 무죄하다고 하나님이 선고해 주실 것이다. 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동쪽에 가도 없고 서쪽에 가도 없고. 그렇죠?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힘겨운 체험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동쪽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서쪽에 가도 계시고 바닷끝에 가도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있다고 139편 시인은 노래하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도 안 계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욥에게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나온 시. 10절. 23장 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거 노래 있는데. 예. 그렇죠? 아,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지금 몰라. 예. 그러나 그분이 아신다. 그리고 나를 지금은 이렇게 고통으로 단련하시지만 나를 순금같이 정련해내실 것이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믿음은 맡김이거든요. 맡김. 아, 예. 맡김. 믿음이란 맡김. 맡김입니다. 영어로는 여러분 트러스트하고 말하면 트러스트는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네. 맡긴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에 신탁은행이 트러스트 뱅크였거든. 네.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의 품에 나를 맡기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욥의 외로운 순례가 계속됩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어.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난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성실하게 살아왔다.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려고 난 애를 써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기어코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두고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싸움만 하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 그때가 온다.
그래서 24장으로 넘어가서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특권층들이 호사스러운 삶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요분 이제 낱낱이 보고 있어요. 피폐해진 민중들의 삶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아픔과 공감의 시선이 이제는 욥에게 딱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빛을 거역한 광명을 거역하는 자들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이제 처벌받을 것이고 네. 공의가 회복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욥은 네. 여러분 신약성 소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믿음에 이르게 되냐면 어둠이 극성을 부리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결국 빛이 승리한다. 여기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오는 네. 거야. 그래서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욥은 엘리바스가 한 얘기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평안을 누리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이른 방법은 다릅니다. 네. 엘리바스는 관념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신론적 신학을 가지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뭐냐? 철저히 무너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는 사람으로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종말론적 믿음입니다. 네. 그렇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언제 끝난다 하는 이것만이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종말의 세계가 내 삶 속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종말론적. 오늘을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네. 의미 있게. 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완성된 세계,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죠. 네. 그렇죠. 이것이 종말론적 믿음의 예. 그렇죠?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말론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싱거운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종말론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이 힘이 있는 삶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욥은 현실 속에서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결국은 승리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욥과 엘리바스의 결론은 같지만 욥은 자기 스스로 몸으로 겪은 네. 고난을 통해서 얻은 빛나는 소망입니다. 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천박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네. 어디에 바탕을 둔 거죠? 공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둔 적극적 낙관주의. 예. 이것이 신앙적 낙관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욥은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네.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의 기쁨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오늘 엽기 공부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표정과 옷차림이 화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식적으로 웃지 마. 건강이 안 좋은데 가식적으로 웃는 거. 그렇지. 그죠. 세상 살면서 다들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띠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네. 살다 보면 괴롭고 힘겹고 어떤 때는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목사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데 말해야 할 때 그처럼 어려울 때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앉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때 네. 힘들어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오면 펑펑 솟아오르면은 한 바가지 뜨는 거 어려움이 없는데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짜내야 돼요. 바닥 긁는 거죠. 이렇게. 아~ 그 언어는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 맞아요. 또 듣는 사람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늘 행복할 수만은 없죠. 네. 네. 그래서 삶은 행복과 불행이 함께 짜가는 테피스트리 같아요. 테피스트리. 직물. 아, 이렇게 영어만 하면 참 네. 아니, 그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어때요?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죠. 철저히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내 옆에 있어서 내 얘기를 들어주면 좋으련만.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네. 살다 보면. 그래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우리의 삶을 상당히 많이 결정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그 인생 그 자체가 좀 괴로움인데 아기들이 태어날 때 우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인생이 괴로워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과한 표현이에요. 숨 쉬느라고 울겠죠, 아이들이. 그쵸. 숨을 터뜨리는 거죠. 네. 그러나 어쨌든 아이들이 울면서 이 세상에 온다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인생이 고단해서 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살다 보면 헤어짐의 고통도 있죠. 누군가와 사랑했던 사람과 부득이 헤어져야 하는 그런 경우. 생각나. 그렇죠. 그분. 네, 그분. 네. 특별히 네. 이제 인생의 별리의 괴로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죽음으로 이 생과 또 네. 저생이 나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나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그 고통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겪는 마음의 괴로움이 더 크죠. 그래서 때때로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 알죠? 네. 네.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난파를 당해가지고서는 섬에 가서 무인도에 가서 살게 되는데 무려 28년 동안이나 섬에서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문명 세계 속에 살았던 자기의 기억을 자꾸만 떠올리는 것을 통해서 살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는 무인도에 가 있었지만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를 기억 속에 호출해냄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이길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섬에 한 사람이 옵니다. 흑인 노예였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금요일날 도착했다고 그래가지고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아우 멋지게죠. 그리고 이 프라이데이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대화적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누군가에게 얘기한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내 속에 있던 것들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거죠. 대화한다고 네, 하는 그렇죠. 것은 말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지죠. 네. 그렇죠. 이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만 돌아서고 나면 좀 후회될 때도 있어요. 내가 속을 너무 다 드러낸 거 아닌가? 맞아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소문내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유보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그런데 경청해 주지만 절대로 말을 옮기지 않을 뿐이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는 분이 있다면 참 좋겠죠. 네. 예, 바로 이게 우리에게 기도의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텐데요. 시편 116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시편 66강 고통 속에서도 믿는다. 네, 그럼 116편을 낭송 한번 해볼까요? 낭독하죠. 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겨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는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네. 할렐루야 하는 건 하나님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닥쳐온 어둠까지도 품어안고 할렐루야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죠. 네.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가슴 절절하게 느끼고 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음이 성숙한 믿음이겠죠. 네. 오늘 이 시에 주제어가 있다고 한다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의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겹쳐 나와요. 사망이라는 표현으로 네. 나옵니다만은 네. 3절에 보니까 네. 사망의 줄 그런 표현 나오죠. 네. 8절 보니까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정서가 있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거의 죽음을 예측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 환난, 핍박,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소생할 수 있었던 까닭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 시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죽음 혹은 사망이란 말도 나오고 있지만 13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말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하는 말이 나오죠. 네. 구원의 잔과 감사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예배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는 예배의 상황 속에서 고백된 네. 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시가 보여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생의 재료인 고통까지도 하나님 예배하는 계기로 삼는 거죠. 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구원의 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유월절 식사와 관련이 됩니다. 유월절이 6월에 있는 행사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 그렇죠. 네. 이것은 네. 다행이다. 그죠. 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은 넘어갔죠. 네. 그래서 패스 오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유월절인데 사실 우리말로
그런 한자 잘 안 쓰니까 그렇죠. 네, 절기의 이름도 좀 적절히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유월절이 되면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고요. 네. 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나눠 먹고요. 또 쓴나물을 먹고요. 그러는데 유월절을 하려면은 꽤 술을 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잔의 포도주를 나눠 마시거든요. 아. 그날은 동참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잔들이 대개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회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감사의 잔 한 잔 마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뭐냐면 자기가 속하여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해서 한 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동안 주께서 내게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한 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것은 뭘까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잔을 마시죠. 이렇게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취약인데. 나도 그 생각했어요. 네. 이거 뭐 잔이라고 큰 잔에다 벌컥벌컥 마시는 건 아닐 거고. 네. 그렇죠? 이건 의식적인 잔이니까. 네. 그런데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렇게 네. 나누어서 자기의 생과 그러니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하여 있는 역사까지도 기억하면서 네. 감사를 드리는 거죠.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쵸. 확인할 뿐만 아니라 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까지도 확인하는 네. 그런 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는 대개 나중에 나오는 구원의 잔, 찬양의 잔을 마실 때 낭독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목요일에 행해지는 성찬식과 연결되어서 사용되곤 했는데요.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잔은 구원의 잔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게 유월절 만찬과 관련된 이야기임을 짐작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축복의 잔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하고 말합니다. 네. 자, 1절의 핵심어는 들으심으로라는 이야기이죠. 이 시의 대전제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경청해 준다 하는 얘기이죠. 자, 그런데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 시인이 평생 기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경우인가 보세요. 3절에 보니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덤의 세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인데 그 소울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무덤이 고통스러운 까닭이 뭘까요? 숨을 못 쉬니까.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해. 답답해.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없어. 사랑하는 사람도 뭔가 못 보고. 네. 자기 혼자 있으면서 뭔가 다 오케이. 단절되어 있는 어떤 맞았어. 그 얘기예요. 지금 미란 씨가 얘기한 분리되어 있는 감정. 분리. 그렇죠. 나 홀로 있는 것이죠. 네. 분리되어 있어도 빛이 있다고 한다면 네. 견딜 수 있겠는데 빛도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빛조차 없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나를 도우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소울의 고통들 이죠. 살다 보면 이런 경험 많지는 않지만
내가 그런 경험을 갖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죠. 정말 우리 주변에는 수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참사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수월의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외로운 것은 세상 모두가 나는 고통스러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인 삶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 어느 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죽고 건물도 파괴되고 그러는데 자연은 무심해서 예를 들면 매미는 매미대로 울고 그렇죠. 네. 벌들은 날고 너무나 일상적인 그 풍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질 때도 있는 법이죠. 네. 그렇죠. 나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을 더 못 견디게 만들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슬퍼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너무 기쁜 내색 안 하는 게 인간다움이에요. 네. 내가 그에게 해를 끼치진 않는다 해도 그렇죠. 지금 슬퍼하고 고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 너희 그만 좀 울어 하고 말한다든지 너희들 모습 보는 거 이제 지겨워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일이죠. 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너무 무정하게 변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그만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렇죠. 이것은 정말 참담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양 없음이에요. 그렇죠?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홍수와 무관하다고 거기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이전에 있었어요. 정말로.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물에 잠겨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홍수에 밀려온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아해서는 안 될 일들이죠. 이것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홀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인간답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고통의 상황입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란과 슬픔입니다. 자, 이때 수월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수월의 고통이 가장 큰 것이 단절. 분리 혹은 단절감이라고 그랬죠? 네. 단절감이에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이거 빛 없음. 네. 빛조차 없는 상태란 말이죠. 이럴 때 수월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똑똑해주는 거. 내게 다가와가지고 손잡아주면 네. 누군가 다가와가지고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네. 여러분 이 수월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든지 네. 맞아요. 철저한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든지 네. 아니면 우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빛 한 점 없는 수월의 고통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어서 외로운 상황 그 속에서 누구도 와주지 않는 그때에 오로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죠. 이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수월로 들어가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때때로 수월이 우리를 찾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인간은 참 묘하게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프로이트 여러분 잘 아는 그 심리학자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충동을 얘기합니다. 네. 살고 싶어 생명 막 이렇게 넘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즐겁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리비도라고 얘기하고 네. 혹은 에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에로스 그러면 우리가
에로틱한 사랑만을 생각하지만 에로스라는 건 생명의 충동이에요. 아.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대개 생명들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 속에는 에로스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충동도 있습니다. 자기를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신화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하냐면 타나토스라고 얘기했어요. 타나토스. 인간에겐 타나토스의 충동이 있어요. 자기를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이죠. 때때로 고통에 몰리다 보면 죽음의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렇죠. 수월이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 때때로 생의 의욕, 에로스 혹은 리비도는 완전히 잦아들고 타나토스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 시인은 잘 찾았습니다. 그때 찾아야 할 분이 누군지를 안 거죠.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자, 그러니까 순진하다, 닳고 달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때는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렇죠? 마음이 나누지 않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런 수월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 시인이 찬미하는 까닭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사망해서 하고 얘기할 때 영혼의 사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때때로 영혼의 사망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모든 게 무기력해졌을 때. 그럴 때 있죠. 아주 인생이 재미가 없고 무기력하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게 무의미한 거예요. 아, 그럼 진짜 살기 힘들겠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의미가 있어야 돼, 내 생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게 7.5kg 되는 그 돌멩이를 들고 한 시간 서 있으라고 그러면은 이게 참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지? 이게. 근데 안으신 모양은 약간 악이 안으신 것 같으시죠. 눈치챘어. 네네. 내 손녀가 7.5kg인데 지금. 기가 막히다. 이 아이를 한 시간 동안 안고 있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미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일은 무의미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러시아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죽음의 지배 기록에서 한 얘기거든요. 사람을 황폐하고 망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내 생이 왜 이 무의미한 일을 해야 되지?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무섭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강요하는 무의미 말고 나 스스로가 갑자기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거 영혼의 사망이지. 그런데 보세요. 무기력해졌어요. 무의미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책임해진 거예요. 그냥 다 싫어. 그냥 무책임해졌어요. 자, 이게 영혼의 사망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영혼의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다. 무기력한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무의미의 늪 속에 빠져들고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의미를 찾게 하고. 여러분, 의미 있으면 밤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그렇죠? 네. 의미 있으면 힘겨운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인간은 의미를 먹어야 사는 존재거든.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의미의 물음이 사라진 것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독일 말로는 진프라게라고 하는데, 의미 물음이요. 이것이 의미 있나? 인간은 그 의미를
따지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을 때 사람은 무책임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논을 눈물에서 건지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때때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애가 내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 슬픔과 비애라고 하는 것 이것에 자꾸만 떠밀려 가다 보면 우리들 주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복음성가가 기억나네요. 정확한 가사는 아닌데요. 슬픔의 파도에 떠밀려도 기쁨의 해안에 당도한다고 그랬던가?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걸로. 그거 있어. 있어 이미. 있어. 네. 슬픔의 파도에 떠밀려도 기쁨의 해안에 당도. 이게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표현이. 표절이라도 해야겠어요. 표절하지 마. 네. 그러니까 인생에 슬픔의 파도가 없을 수는 없는데 네. 그 파도를 타고 내가 기쁨의 해안을 향해 갈 수 있는 능력. 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게 눈에서 눈물을 지워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신다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넘어지면 결국 좌절, 자포자기 그런 것 아니에요? 네. 실족하는 것. 여러분 영혼의 질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병이 절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킬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지요. 좌절과 자포자기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좌절과 자포자기를 딛고 일어서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중적 구원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 시인이 작정합니다, 이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9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는 동안 결국은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요? 하나님 앞에서. 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랑하면 네. 사람들이 사랑하면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죠. 마주봐요? 등 돌려요? 마주봐요. 정규씨가 특별히 대답을 열심히 그러네. 하고 있네요. 얼굴에 써있어. 그래. 얼굴에 써있어요. 써 행복한 곳이. 네. 왠지 곧 결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면 마주 바라보죠. 그리고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그런데 사랑하던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마주 보지 않고 눈을 딴 데로 돌리기 시작하고 등을 돌리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고 죄는 소외시키는 힘입니다. 서로. 그렇죠?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얘기하죠.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이 시인이 작정하는 것은 나는 이제 살아서 숨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코람데오인가요? 그렇죠. 대단한 표현을 지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코람데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크레도 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크레도라고 한 말 속에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한 단어 속에 적혀 있어요. 라틴어는 원래 동사 속에 격이 들어가.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야 여기에 이미. 괜찮다. 그런데 주어가 들어가 있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외울 게 엄청 많아. 정말 많이 외워야 돼. 그러니까 라틴어 외우기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크레도라고 하는 거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저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심장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는 나의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야, 저 한 단어에 그런 많은 뜻이. 묵직한데 이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묵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말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심장은커녕 손 내밀기도 쉽지 않죠 이게. 예. 예. 돌아서면 그냥. 돌아서면. 그러니까. 심장이 없는 믿습니다는 약간 미슘이다 약간 이거잖아요. 미슘이다. 그 저기 심장이 없는 그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심장이 없는 허수아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지. 심장을 받쳐야 돼요 우리들이. 그냥 믿는 거와 네. 심장을 맡겨서 믿는 거하고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다르죠. 그 다르죠. 정말. 목숨을 네. 다한 거잖아요. 그죠? 심장이라는 게 결국 나의 중심이니까 그렇죠. 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그분께 바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아, 네. 내가 고통당할 때에도 나는 내 심장을 바칩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이죠. 그렇죠? 아, 네. 아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아,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하고 말하는데요. 아, 그는 아,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말합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무기력을 극복하도록, 그렇죠? 나의 무책임을 무의미를 극복하도록 해주시고 나를 산자의 땅에 세우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마음이 굉장히 슬퍼졌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거야. 내 얼굴 거울 속에 비춰진 사람의 모습이 너무 낯설어. 내 모습인데. 네. 아, 참 안 됐다. 그러고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슬쩍 올려보는 거야. 아. 한번. 잘 안 되죠? 저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되게 자주 해요. 그래요? 네. 어허.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오다가 음흠. 옆에 차 운전하시는 분이 이러면서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아, 웃어야지 이러면서 왔어요. 아, 그 참 정규 씨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얼굴이 웃으면 마음도 따라 웃습니다. 아. 그 얘기요. 표정을 바꾸면 네. 내 마음의 환경도 달라져요. 맞아요. 그런 걸 알아요. 맞습니다. 이 시인은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들은 급진적 낙관주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급진적이라는 건 그 사람 정말 급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철저하다고. 철저한 낙관주의.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층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하다고 한다면 네. 나는 이 어려움 극복할 거야. 그렇죠? 이것이 철저한 급진적인 낙관주의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이 시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이 되니까 그는 앞에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12절 오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합니다. 네. 진짜 급진적이시네 이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 불러요.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고 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탄식이 네. 뭐로 바뀌었어요? 감사로 바뀌었어요. 탄식이 감사로. 그렇죠?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이 시가 낭송되는 그 순간에 상황의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상황의 변화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상황의 변화는 없어요. 네. 외적 상황은 그대로야. 그렇죠. 근데 뭐가 바뀐 겁니까? 본인 내면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는 어땠냐면 수월이 자기에게 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사망의 줄에 묶여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까 얘기했죠. 그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자기 속에 깊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것이고 네. 이것도 하나님 만난 길입니다.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들어올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들어올리게 되자 자기 속에 있는 죽음의 기운들이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자기 속에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이 자기 속에 회복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 그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감사. 주께 감사하는 일이죠.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것은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 어떤 체험이 되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자산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통을 겪었어요. 그 고통을 잘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의 과제예요. 그래서 연금술, 신앙은 연금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연금술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이죠.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성공 못했지만 연금술 때문에 정말 많은 화학적 발견들이 이루어졌죠. 네. 의미 있는 발견들이 이루어졌죠. 신앙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보잘것없는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연금술적 변화를 거쳐서 아름답고 빛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아. 네. 이게 신앙의 과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 나를 사로잡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한 경험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자산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네. 116편의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자, 여러분 아까 사랑하는 도다 이 말을 빼놓고 내가 지나갔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 안 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상투적이에요. 아, 너무 기계적으로 나왔어요. 네, 너무 기계적으로 나왔어요. 생각 없이. 사랑은 자꾸 얘기하고 싶죠. 자꾸 얘기하고 싶죠. 주는 거. 주는 거고. 네. 주는 거. 사랑은 자기 초월의 능력이죠. 네. 내가 사랑하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죠. 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네 가지 속성이 있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돌보아 줘야 돼. 네. 돌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은 존경해야 돼. 존경이 사라지면 사랑도 없어요. 네. 알았죠? 네. 여기 다 부부들인데 맞아, 맞아. 존경해야 돼. 네. 그 다음에는 서로를 알아가야 돼. 지식이야. 아, 맞아요. 그렇죠. 잘 알아야 합니다. 네. 내 방식대로 그를 대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의 모습대로 가능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아. 치열하게. 근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쵸. 내가 잘했잖아 당신이 그래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안 돼. 맞아요. 맨날 그런 걸로 써봐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알기 위해 했어야 돼.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던데 네. 그런 거. 그게 신혼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중엔 이제 포기하죠. 중년에 조금 접어들면서는 알긴 뭘 알아. 그냥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그냥 정때면서 하는 거지. 아. 그냥 그렇게 갑자기 슬퍼져. 네, 그런데 이 사랑의 마지막 요소가 있어요. 그건 네.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책임이라는 게 뭐죠?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책임을 영어로 얘기하면 responsibility인데 네. 그 말은 response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네. response하는 건 뭐예요? 반응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책임이에요. 네. 그의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돌봐 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마음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돌보려고 하는 대상들을 내가 돌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 하나님 존경해야 되잖아요.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뜻할까요? 하나님 존경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서적 용어로 얘기하면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것이죠. 네. 네.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뭐 하나님 그렇게 잘 알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증언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뜻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내 삶을 거기에 자꾸만 조명해 나가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책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식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까 돌봄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돌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는 책임적 주체가 될 때 네. 우린 비로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셨어요. 아. 네. 오늘 1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네. 금방 얘기했던 이런 아.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네.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요. 수월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보여도 그 수월의 고통을 오히려 빛으로 변화시키는 연금술적인 마술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아.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차오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되갚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의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랑 쉬는 시간에 떠드니까 되게 재밌네요. 아, 교무실 안 가시고 아니, 원래 쉬는 시간에 밥 먹어야 되는 거야. 아, 저 점심. 예. 아, 먹고 싶다. 예, 저는 주로 이제 젓갈만 갖고 다녀서. 아, 젓가락이 말씀하시는 거죠? 젓가락, 아, 젓가락. 아, 그 왜 반에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도시락 안 싸오고 주로. 젓갈만 갖고 보통 불량 학생들이 그렇죠. 모범생도 그래요. 모범생도요. 모범생도. 예. 힘이 야, 좀 있으셨다. 그러니까 가방에 도시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 역시 설득력 수천 학생은 예. 네, 점수 좀 많이 주세요. 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사실 한 시간에 세 권을 띄웠잖아요. 네. 네. 아~ 에스라, 느헤미야, 네. 에스더. 에스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돌아온 사람 얘기고 네.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 얘기는 에스더잖아요. 네. 아, 그 세 권을 우리가 띄웠는데 네. 오늘은 또 두 권을 또 띄어야 돼. 와. 네, 생각하면 예. 자꾸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디 가십니까? 왜 이렇게 몰아치기를 하고. 근데 오늘은 좀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하나는 욥기고 또 하나는 시편이에요. 아. 오. 시편. 오늘 수업 구약의 숲 12강 욥기 고통 이야기. 시편은 150편이잖아요. 너무 많아. 그걸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네. 예. 이제 시편에 들어가는 인문 정도 우리가 좀 보고요. 욥기서를 우리가 좀 보는데 욥하면 뭐 생각나요? 물고기? 아니다. 되게 힘들어. 제 욥 아니다. 욥은 힘들어요. 배드로 아니야. 물고기 중에 욥이라는 고기가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 아니, 있어요. 저희 집에 욥이라고요? 욥이라고 하셨어요? 너 자꾸 그러면 욕 먹어. 고난이 아닌가 보다. 욥하면 뭐 생각나?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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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맞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또 욥. 욥. 슬픔 어때요? 슬픔. 슬픔. 아, 고난이 있으니까 또 슬픔. 그리고 욥은 또 나중에 질병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린 분이 밤새도록 뒤척이거든요. 이제 그 참 병이 이상한 것 같아요.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녁이 되면 잠드는 거. 네. 맞아요. 밤에는 지쳐서. 아파. 그렇게 네. 아파봐서. 아파봤죠. 아파. 네. 저도 아파봤거든요. 네. 병원생활 해봐서 밤새도록 아파서 뒤척이고 잠 못 자다가 새벽에 잠깐 잠드는 거. 네 맞아요. 날이 셀 때. 아니면 이제 밤을 꼬박 셀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 창문 너머에서 캄캄한데 여명이라고 그러죠. 네. 저 끝에 팍 이렇게. 나게 올라오는 거. 네.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돼요. 욥기 하면 병자, 또 환자, 또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좀 위로도 되고 또 인생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욥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욥기와 이제 시편을 제가 고통과 묵상의 이야기로 좀 생각해 보고 욥기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욥하면 즐거움보다 그렇죠. 예, 안타까움이 더 많아요. 슬픔, 안타까움, 또 뭐랄까 인생의 무게, 깊이 이런 걸 생각나게 하는 게 이제 욥기죠.
자, 욥기 1장을 좀 볼까요? 네. 네. 욥기 1장을 한번 봅시다.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우스 땅에.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선 시작이 재밌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죠. 뭐라고 시작해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유명한 사람. 그죠?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불리우고 있다. 불리우고 있다. 그런 거죠. 길건 학생이 많은 사람의 입에 이렇게 뜨는 스타로 뭐 그렇죠. 네. 추천 학생이 뭐 학교에서 뭐 유명한 주먹으로 불리운다는 거는 인지도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인지도. 그러니까 1장을 시작하면서 욥이 얼마나 큰 인물인가. 아, 스타네요. 스타. 맞아. 자, 그러면 계속해서 왜 그렇게 불리웠는가? 네.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아니, 셋이 그러니까 있었으니 그다음에 왜 이렇게 불리웠는가? 뭐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가 뭐 돈이 많았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죠? 그가 뭐 어떤 뭐 유명세가 있다 그게 아니라 그의 인격, 정직하고. 그의 신앙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불리웠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리웠다. 이 정도 위대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제 2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네, 그 합친 몇 명이죠? 열이요. 아, 열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단순히 아들 일곱, 딸 셋, 열이다 이런 것보다 열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완전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유대 회당을 져야겠다, 회당을 시작해야겠다 그럴 때 남자 몇 명이 있어야 돼요? 10명? 10명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 마온 광야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아요. 그때 다윗이 그 양을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양들과 이제 소떼라 다 지켜주는데 그때 나발이 양 털을 깎는 절기가 됐어요. 네. 그때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우리를 좀 접대해달라. 그래서 당신의 종을 좀 선대해달라. 그리고 종을 보내는데 종이 몇 명 보냈겠어요? 열 명.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수예요. 뭐를 공동체를 꾸미기 위한. 그래서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시작되고 10명이 있어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사신을 군사를 보내죠. 부대를. 그러니까 여기도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라는 말은 그런 완전한 수를 이루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냐. 그렇게 해서 열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양이 7,000마리. 그다음에 엄청 많네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네. 암나귀가 500마리며. 야, 근데 거기서 이제 딴 거는 다 이해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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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다가 순나귀가 아니고 뭐예요? 암나귀. 네. 그럼 앞에 양이 7,000마리요. 그럼 네. 양은 뭐가 섞여 있겠어요? 암수가 섞여 있겠고 그다음에 낙타도 3,000이면 뭐가 섞여 있겠어요? 암수가 네. 섞여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낙이는 어때요? 암나귀. 그러니까 암나귀가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아 이거 기약이 없으죠. 그러면 네. 이제 엄청한 거죠. 네, 엄청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래요?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왜 종을 강조할까요? 부의 상징? 부의 상징인데 그 앞에 거 한번 연번 이걸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독특하네. 그쵸. 명석이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말고 지금 네. 성서학교 말고 다른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성적이 좋았을 것 같은데 성적이요? 진짜 음악만 좋았습니다. 솔직하기도 하나님의 그런 딱 알잖아요. 네. 이 많은 가축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아야죠.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게 동물 숫자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 먹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식량. 식량. 아니 그 식량을 어디서 얻어? 땅. 땅이. 맞아. 그 양 3천을 놔서 길러 방목해서 네. 와 산이 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에 미국의 법에 소 한 마리에 1에이커 소 두 마리에 뭐 한 마리당 1에이커 기본 네. 그래서
저희 미국에 있던 교회가 한 4.5 에이커 됐거든,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00평 한 6에이커 정도, 5에이커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근데 그게 만약에 1에이커다 소 한 마리에 그럼 몇 마리 거기에 기를 수 있어요? 대여섯 마리. 다섯 마리. 그게 이제 미국의 법이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막 닭 기를 때 막 그냥 닭장 속에다 막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뉴스 보니까 돼지를 어린 돼지를 재우더라고. 예? 편하게. 편하게 재우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라야 뭐가 맛있어요? 고기. 고기가 맛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꼬리 안 자르고 재운다. 뭐 그래서. 아, 진짜요? 예. 돼지가 원래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스트레스 안 받게. 예.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예. 고기가 맛있을 것 같아. Anyway, 어쨌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짐승이 있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야? 땅도 땅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갑부야. 야, 진짜 부자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읽어볼래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원래는 이렇게 딱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인 자라. 갑부인 자라. 그게 당연한 거죠. 네. 그죠? 근데 네. 뭐라 그랬어요? 훌륭한 자라. 아니 정직도 해, 뭐 네. 돈도 많아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벽한 자. 네. 원래 이렇게 하면 부자더라, 돈이 많더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어느 정도 이제 훌륭한 게 이제 밑에 또 한 번 이제 설명이 나오죠. 네. 그 다음 사람 한번 읽어볼래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계속해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아들들이 뭐로 죄를 뭐로 졌을까 봐? 마음으로. 행위로는 이렇게 안 해요. 이미 네. 교육이 다 됐어. 네. 근데 혹시 뭐로? 마음으로. 저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왜 훌륭하다고 그랬나? 이렇게 갑부집 아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갑부집 아들이고 정말 동방의 의인의 아들인데 아들들인데 행위가 어때요? 바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기에 쟤들은 행위는 다 바른데 혹시 뭐라고 마음으로 죄졌을까봐 너무 완벽한 사람이 디테일하다. 네, 이런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욥에 대한 소개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죠. 자, 그다음 목소리 바꿔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 깜짝 놀라요. 누가 들었어요? 사탄도. 사탄이 어때요? 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욥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이 없느니라. 예, 그죠. 이게 누가 추천한 거야? 네. 하나님이 사탄한테. 하나님이 추천 형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 네, 있죠. 아니야, 그러지 못하실 거야. 때때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지 못하실 거야. 때때로. 아니, 추천 학생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선 가르치는 선생이 보기엔 어떨까? 이렇게 보면 되잖아. 네. 그렇죠. 네. 수업 태도라든가. 태도가 너무 좋죠. 네, 좋죠. 아주. 좋은 거야? 아, 번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마음의 죄가 여러 번 왔다 갔네. 욥의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야. 네. 빛과 어둠이 지금 대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게 우리한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욥기를 읽으면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걸 또 설교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고민이 설교자들에게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일이 생겨. 한번 보세요. 목소리 바꿔서 일 바꾸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도 누구를 알았어요? 욥을 알죠. 욥을 알죠. 인지도가 어마어마하네. 사탄도 그러니까 욥이라고 불리운 자가 있었더라. 네. 그러니까 단순히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욥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이유 없이 그러죠.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그다음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이게 비밀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울타리가 되셔서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의 소유물에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누가? 하나님. 주께서 울타리로.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불성각이 되어주소서. 우리를 보호하는 불성각이 울타리. 되어주소서. 그냥 일반 성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지키는 불성각이 되어져. 와, 이것만 봐도 사탄이 증언을 한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번성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행복되고 이렇게 복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놔두고 아무리 애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게 이제 이렇게 사탄과의 대화에서 드러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복되게 하사. 하사. 이게 은혜죠. 네. 그래서 네 손이 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그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죽게 일하는데 거두는 것이 없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그의 손을 어떻게 복되게 하사. 계속해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넘치게 하셨다. 이게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앞에 짐승. 7,000마리, 3,000마리, 500결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몇 년만 지나면 3,000마리가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쵸. 500마리 결의의 소가 어떻게 더 늘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재산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자고 많아서. 일어나면 뛰는 거야. 자꾸 뛰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래봤으면 좋겠다. 사실 뭐 진짜. 3조를 갖고 있다, 5조를 갖고 있다. 네. 그거 다 자기 숫자지. 네, 사실 먹는 건 새끼 먹잖아. 네. 그렇죠? 먹는 건 다 똑같잖아. 새끼를 먹는데 그래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도 집이 아무리 멀어도 자기 자는 건 뭐야? 방 하나에서 자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 큰 집에 다 누울 수 없고. 그렇게. 한 번씩 누워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기억나기는 자금성의 그 방이 어려서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인가 뭐 청년 어른 때까지 다 한 방에 하나씩 자도 못 잤네요. 맞아요. 하루에 하룻밤을 자도. 하룻밤을 자도. 그 자금성의 방이. 진짜 행복할까? 그러니까. 아니 안 행복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못 쓰더라도. 오늘 강준이 자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왜 그 얘기 나왔지? 네. 아니 그렇게 진짜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오케이 그다음에 네. 완전하지. 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 진짜 시험을 하네. 하나님이 하나요?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니까 이건 마귀가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보호하고 있어요. 누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좀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드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네. 사탄에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의문은 그거죠. 아니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사탄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의 괴로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 욕과 같이 되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죠. 굳이 왜 그래야 되나. 저희 원어비가 욕이에요 한 사람 한 번. 욕과 같이 써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여기 봤어요? 1장에서 3장, 3절까지만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욕처럼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사로와 부자 그렇게 얘기할 때 살아있을 때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봐도 어떤 기도 제목을 봐도 하나님 욥과 같은 시련을 당하게 하셔서 이런 건 없어. 네. 나를 욥되게 하셔서 이런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시련을 겪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리고 이제 욥의 운명이 이제 사탄의 손에 넘어가는 이제 그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욥을 계속 지켜보시긴 하지만은 사탄의 운명 속에 이제 욥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욥의 케이스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욥이 욥처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욥의 단 한 번의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욥은 그런 신앙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욥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이러시면 어떨까? 그건 아니야. 그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자세가 아니에요. 욥은 특별한 케이스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욥이 이제 이런 고난을 겪은 거죠.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제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네. 자, 1장의 순서가 먼저 자녀부터 나오죠. 욥에 네. 대한 평가를 나오고 네. 아들이 몇이에요? 일곱이고 딸이 셋이에요. 재산은 양 3마리, 낙타 3마리, 소 500마리. 결이라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밭을 갈 때 하나로 밭을 가지 않아요. 둘, 셋 이렇게 해서 예. 멍에를 지기 위해서 하게. 제가 이제 아미시 마을에 갔을 때 아미시들이 봄철에 그 씨 뿌릴 때 아미시들은 기계를 안 써요. 예, 그리고 뭘로 쓰냐면 옛날 방법들에서 말을 써요. 그래서 말 앞에 10마리, 뒤에 5마리. 그래서 결의를 끌고 뒤에 이렇게 농기구 해서 밭을 갈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결의죠. 그거는 한 결의다 한 10마리 이상 되는 거예요. 아, 가늠이 안 되네. 여기는 500결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또 한번 보겠는데 어쨌든 이 결이라는 말이 그렇게 쌍이라는 말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니까 순나귀는 기록이 안 된 거야. 네. 암나귀만 키울 특별한 목적이 있었겠죠. 시바지처럼.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없어지는 순서야. 14절에 뭐가 없어지나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실래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자, 그러면 14절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종이 없어졌어. 아니, 종 말고 소. 나귀. 그다음에 나귀. 그다음에 이걸 지키는 누가 종. 죽었어? 종. 종.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없어져요? 종. 소. 소. 아, 저 많은 걸 다 죽었다고? 그다음에 나귀. 뭐가 없어져요? 나귀. 자, 그다음에 뭐가 없어져요? 종. 지키는 많은 종. 여기도 많은 종에 네. 종이 없어지죠? 일부. 예. 자, 그다음에 16절은 뭐가 없어져?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자, 누가 없어졌어요? 양. 양과 종들이요. 그다음에 지키는 종. 종 없어졌어. 아, 이거 양칠천. 뭐가 종도 죽인 거야. 불이 떨어졌어. 불이. 와. 그럼 뭐가 없어져요? 양. 이게 다 불타버렸어. 어이구야.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 불타야 되는 거야. 그게 양이 있다가 신장이 불이 된 거야. 와. 그렇잖아요. 와. 덩어리가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일시에 죽는 거야. 와. 그거 옆에 있던 종들은 어떻게? 불타 죽은 거지. 아이고. 혹시 불타 죽은 시신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 네. 보고 싶지 않아요. 네.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다 불로 타 죽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사라지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 진짜. 자, 17절에 뭐가 없어져?
이게 더 재밌는 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옵니다. 네.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 떨어져서 그것을 빼앗으면 이거 17절 맞 읽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낙타에게 아, 달려들어.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자, 뭐가 없어졌어요?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어요. 누가 죽어? 종. 아, 종. 자, 그럼 낙타 어때요? 낙타로 뺏긴 거죠. 많은 종 어때? 죽었어요. 또 없어졌어 이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19절에. 19절이요? 네. 자, 목소리 바꿔서. 형제 낙세.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자, 누가 죽어요? 청년들. 청년들. 아이고. 아들. 18절 보세요. 누군가. 자녀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 먹고 있었어. 자, 여기 보세요. 누가 죽었어요? 가족이 죽었네요. 자식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참 좀 슬픈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는데 뭘 쳤다 그랬어요? 집 내 모퉁이를 쳤어. 아니 바람이 내 모퉁이 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다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토네이도도 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빨리 올라가죠. 떨려가죠. 전 진짜 토네이도 쳐다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둥을 확 해서 쓰러뜨려서 일시에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바람하고 불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딴 거는 이제 뭐 갈대아 사람, 뭐 스바 사람 와서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이건 뭐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건 욥도 알 것 같은데요. 예. 이 정도면 눈치 그렇죠. 채지. 네. 한 번에 그러니까 오직하면 슬프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그 보루가 뭐냐면 자기 몸이야. 그 전에 말씀하셨죠. 근데 욥기 7장 5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썼어요. 읽어볼래 경진학생?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자, 자기 살에 뭐가 있어요? 구더기.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는 거야. 왜냐면 너무 간지러우니까. 살이 막 썩고 있는 거야.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 소각장. 왜냐면 그것은 동네에서 같이 있지 못하니까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이 따로 그렇죠. 마을 한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한쪽에서 살아야 돼. 그 안에서 이제 나신으로 재를 덮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더기. 네. 그 다음에 의복처럼 입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또 어떻게 해요? 터지네. 이게 추상적 묘사가 아니라 사실적 묘사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멀리서 보니까 잿더미에 앉아있는 욥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야. 이게 이제 욥이 당한 시련이죠. 야, 이거 너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시험을 해도 너무 큰 시험인데 이건. 몸은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이진 않았지.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생명만. 제가 박완서 선생님이 소설가 이제 돌아가셨죠. 자기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시련을 당하니까 성경 뭐를 보라고 권했겠어요? 욥기. 욥기를 좀 읽고 위로를 좀 받아라. 욥은 자식을 하나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몇을 잃어버려요? 열. 그러니까 욥기를 좀 보고 위로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가 안 됐대요.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욥한테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죠. 이 그대로 돌려줘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박완서 선생 얘기는 뭐냐면 이게 위로가 되게 되냐는. 다시 돌려줘서. 아니. 이미 다시 아들 딸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새 아들 딸을 열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들이 숫자만 같지. 이제 이런 거야. 길건 학생 강아지 기르죠. 네. 고양이 기르죠. 네. 근데 고양이가 어느 날 죽었어. 강아지가 죽었어.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야, 뭐 이렇게 우냐? 또 한 마리 데려가 키우지. 안 되죠. 근데 그 말이 너무 너무 대체할 수가 없는데. 예.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진짜 나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옆에 사람 야, 그렇게 정들으면
안 됐지만 또 하나 키우면 되지. 똑같은 종류로 또 하나 해야 돼. 근데 같은 종류가 어디서 같은 애가 어디서?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야. 네. 그럼 아무리 하나님이 새로 줘도 이게 위로냐? 이게 이제 박아준 선생이 소설조합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 욥기예요. 이게 이제 욥기의 흐름이죠. 자, 이런 욥이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이길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이야. 자, 그럼 이제 한번 어디를 보냐면 욥기서 욥기서 4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2장. 네. 3절 한번 볼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여기서요. 욥이 자기를 42장의 타이틀 한번 보세요. 욥의 회개. 욥의 회개죠. 그러니까 욥과 친구 세 명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놓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 뜻이 있대요. 하나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뜻이고 또 하나 핍박당한 자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이름에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핍박당하는 자 이 두 개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이제 욥의 이름의 뜻이라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셋 친구가 이걸 다 얘기하는데 욥기에 학문하는 이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메간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길들이고 하나님을 깔끔하게 정리된 보상 개념으로 가두려는 필연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자기 어떤 논리에다가 가다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는 네. 이제 관점에서 하나님을 항상 정형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자기 틀에다 가두려는 것이 잘 정리된 개념으로 하나님을 가두려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이다. 심지어는 신앙인도.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이잖아.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것이 욥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욥이 42장 3절에 회개하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요? 말하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자체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형화시키지 말아요. 하나님을 자기 틀에다 넣으려고 그러지 마셔. 하나님 우리보다 위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어. 그것이 욥기의 메시지예요. 믿음이고. 그래서 욥이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시편으로 넘어갑시다.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시편은 몇 편이에요? 시편은 150편이에요. 150편. 네. 그래서 시가서의 첫 번째가 이제 욥기고 이제 두 번째가 시편입니다. 근데 150편인데 시편의 특징은 다 끝이 찬양으로 끝나요. 고난으로 끝나고 어려움이 끝나지만 이제 시편이 몇 권이냐면 다섯 권이에요. 근데 다섯 권에 1권의 맨 끝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걸로 끝나고 2권의 맨 마지막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걸로 끝나요.
방황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맨 마지막 끝장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다섯 권의 맨 마지막 장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150편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입문하는 1장이 중요해요. 1장 한번 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네. 제 1권 그러죠. 네. 제 1권. 그래서 자, 그러면 1장을 한번 그다음 분 한번 읽어 보실래요? 네. 제 1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자, 서지 우선 아니하며. 시작해 뭐예요?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참 좋죠. 복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편을 들어가는 입문에 150편의 입문의 첫 단어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시편을 들어가면서 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이렇게 단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그 사람은 뭐를 쫓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그다음 누가 한번 읽어 보실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만약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2절하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중간에 세 사람이 꼈죠. 네. 어떤 사람이 꼈어요? 악인 죄인, 그다음에 오만한 자. 죄인. 그다음에 오만한 자. 오만한 자.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근데 이 세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악인은 악인들의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죄인은 죄인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오만한 자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2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이 시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이 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가는 첫 번째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3절 읽어보실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3절까지 보면 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뭐죠? 율법?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의 그 앞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자기를 움직이는 언어가 있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그 배후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생각하세요? 생각나세요? 경진학생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뭘 많이 들었어요? 아빠. 안 돼. 안 돼. 혹시 아이 기르면서 네. 자주 쓰는 말이 뭐겠어요? 안 돼 쓰는 것 같은데. 이놈. 이놈 위험해 안 돼. 안 돼 위험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내재된 그렇죠. 언어를 부모한테 써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많이 들었던 말이 불 꺼라 전기세 나간다. 네, 그다음에 신발 정리해라. 그 두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이제 형제가 많았으니까 싸우지 마라. 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저를 움직이는 건 뭐냐면 아파트 들어가다가 신발 엉켜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리해요. 그다음에 불 켜 있으면 다 끄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데 지금 이 나이가 돼도 그 말이 저를 움직이고 있어요. 어쩐지 저는 밥 먹고 나가서 놀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고 나가서 놀으라는 얘기. 밥 먹고 나가는 숙제하고 밥 먹어라. 예. 네. 근데 그런 말들은 잘 실행이? 저희 어머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야, 밥 먹고 나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를 움직이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요. 그래서 좌절되었을 때, 실망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눌리지 않고 나를 살려주는 언어가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해 준게 하는 것은 결국 외부가 아니라 안에 있는 어떤 언어가 있느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삶에서 외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이 무너져요. 안이 무너지고 생각과의 싸움에서 져.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안 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게 즐거워야 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주는 그 힘이 네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물어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힘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교육과 외부에서 얻은 어떤 언어들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유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열어요. 자, 오늘은 시편을 짧게 다뤘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한 방에 다 정리가 되고. 잘들 계셨어요? 네. 네. 지난 시간에 너무 잘 따라와서. 아. 사실 지난주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쉽지 않은 강의거든요. 네. 아주 너무 잘 따라와서. 네, 역시 실력들이 많이 늦으셨어요. 아, 네. 정말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가실 때 노래 불렀었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제 띠동갑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아, 이거 은혜되네. 근데 나는 추천 형제 네. 누가 뭘 가장 아끼느냐 그랬을 때 네. 어, 부인 얘기해서 그쵸. 맞아요. 어, 나도 사실 같은데. 아, 목사님 가끔 묻어가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딱 내 마음을 아주 어떻게 이렇게 잘 읽었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부인 쪽에서요. 아, 상대방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인이 그렇게 아끼냐 아니면 그 마켓에 그냥 내려놓냐. 아, 제가 안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나 성수학당에서 가장 아끼는 게 뭐냐고 목사님 물어보셔가지고 당신이라고 얘기했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아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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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지 아니야. 아끼지 않고 완전. 추천 형제 뭘 할게요? 전 저희 집사람을 아낍니다. 어? 아, 진짜. 그걸 잘 안 보여주시나요? 그럼 여기... 진짜로. 요즘 저희 집사람이 새벽 5시에 출근하거든요. 꼭 데려다 줍니다. 어. 아니, 추천 형 그럴 사람이에요? 달아 없어질까봐. 어머. 오. 와. 아, 믿어줍시다. 니가 더 미워! 당신이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어, 밥 먹자. 안칸이네. 아끼는 똥내 별로 없어. 나도 말해서 갔으면 좋겠다.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이 가장 아끼는 거 당연하지. 근데 뭐든 짐이 되지 않을까? 니 쓰면 짐이야. 아, 말을 안 하면 좋은데 말을 하니까. 자, 오늘은 네. 8장을 마치고 네. 9장으로 와. 가자. 와. 진짜 현실로 돌아왔네요. 제목이 와닿습니다. 와, 진짜 나 제목 보고 깜짝 놀랐네. 제목이 뭐예요?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22강 고통. 고통. 아, 참. 아. 오늘 제가 좋아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아, 아 그래요? 이 친구는 이제 고통을 즐기거든요. 어,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고통을 즐길까? 실질적으로는 그 몸에 만약에 쥐가 나잖아요. 네. 그럼 쥐를 풀라고 노력들 하잖아요, 당연히. 네. 그럼 저는 그 쥐하고 약간 좀 대화를 나눠요. 야, 풀려라, 풀려라. 어? 하면서 약간 그렇게 즐기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잘 참아. 아, 잘 참아. 그러면 지금도 참는 거예요? 근데 네. 이 고통은 그런 육체적 고통은 아니야. 어,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고통은 육체 고통은 아니고. 맞아요. 네. 심적이고 영적인 고통. 영적인 이게 더 힘들, 제일 힘들죠, 저런 게. 그것도 잘못입니다. 저 언제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철하게 뭔가 하려는 의지는 우리 진영 형님한테 늘 되게 열심히 살아요. 네. 우리도 열심히 살죠. 자, 오늘은 고통인데. 아, 갑자기 무거워져요, 막. 그래요?
근데 본문이 짧아요. 9장? 뭐 짧다고 뭐 일찍 끝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큰 위안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본문이 길면 저는 이걸 다 설명을 하고 다 이해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게 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저도 중간에 이걸 생략하자 이렇게는 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줄기를 끝까지 가지고 가지. 맞아요. 그걸 중간에 제외해서 편하게 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서 어쨌든 본문이 길면 이걸 다 요약해서 잘 설명해야겠다는 부담감은 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짧아요. 저도 좀 부담이 덜하고 편하실 겁니다. 그럼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우선 한 절씩 읽으면 9장 전체를 한번 보면 타이틀이 세 개예요. 네. 한번 타이틀만 한번 먼저 볼까요? 예.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또 넘겨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네. 그 다음에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만 읽어도 흐름이 어떻게 했다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지죠. 네. 근데 오늘 그 중에서 1절에서 5절 약속의 자녀. 자, 그럼 이제 길건 자매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네. 두 절씩 읽으면 안 되고 한 절씩. 한 절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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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한 절이 어디까지죠? 아, 그냥 읽으세요. 네. 네.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제 1절을 보면 바울이 그 자기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냥 난 마음이 좀 괴로워요. 마음에 고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이제 방법을 잘못. 먼저 거짓말 안 하고 무슨 말 한다 그랬어요? 참말. 참말.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건 내 마음의 진정이다. 진심이. 그리고 이제 얘기하죠. 네. 그럼 좀 뭐라 그랬어요? 참말. 큰 근심이 있는 것.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런데 그냥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고통이 있다 그러지 않고 그 고통을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치지 않는. 그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샘물이 있다. 샘. 아. 샘이 마르지 않는 거. 참 마르지 않고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네. 그것처럼 고통이 어때요? 고통이 계속 있는 거.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를 표현하는 걸 보면 와. 야, 이건 진짜 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 진짜 철학자. 그러니까 철학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과 끝이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는 것과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아, 정말 훌륭한 수필가도 되고 작가도 이게 스토리텔러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깊게 보세요. 그러면 감성도 살아나고요. 언어가 살아나요. 네.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권하는 게 큰 소리로 크게 읽으라고. 큰 소리로. 네. 소리 내서 읽으라고 그래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영어도 네. 소리 내서 읽어야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TV 보다 보면 휙휙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로 읽으세요. 맞아요. 이해가 안 됐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읽었어도 뭐 그냥 읽 아니 아니합니다 뭐 셀라 뭐 여러 이런 것들은 뜻을 모르면 처음에는 그래요 모르지 근데 이제 계속 읽으면 그거 안 나오면 이상해 아니면 아닌데 아니 그냥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개역 성경을 읽다가 새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을 읽으면 맛이 안 나 맞아요 원래 성경대로 읽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깊은 맛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꾸준하게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네. 있는 것을 뭐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그러니까 내 양심이 증거한다고도 아니야. 네. 더불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 같이. 얼마나 표현이 좋아. 네. 자, 그 다음에 2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그러면 바울의 고통은 뭐예요? 아, 그렇게 끊이지 않는 고통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끊어질 것 같은 저주받는 거? 예, 자기가 저주받는 거. 뭐를 위해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그렇지. 형제. 형제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형제들. 형제들. 형제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 네.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 형제라는 게 고륙 친척이잖아요. 네. 바울은 인종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바울이 속상하죠.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절. 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그러면 거기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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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대인들이 본래 받았던 거예요. 네, 네. 자, 뭐 있어요? 영광, 양자됨. 그다음에 영광. 그다음에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 자, 그다음 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거기서 아멘 하고 끝나죠. 근데 이제 쭉 봐봐요. 8장에서도 9장에서도 와서 아멘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오죠. 네, 네. 이때 딱. 뭐래요? 이때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언제 아멘했어요? 5절에서. 5절에 그죠? 어떤 걸 보고 아멘했어요?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근데 누가? 누가 하나님이시라? 만물 위에. 만물 누가? 누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누가? 성령님.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누가? 예수님. 그렇지.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영광을 받으실 누구야? 예수님이다. 아니 거기 아니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 하나님입니다. 그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거. 동의한 거. 마침표를 찍은 거죠. 자, 맞습니다. 원래 5절까지인데 네. 안 읽으면 또 진영 형제가 맞아요. 삐질라 그랬습니다.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6절 한번 읽어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6절의 시작을 뭘로 해요? 그러나 반전이죠. 반전이죠. 그래서 6절이 9장을 턴하게 하는 어떤 반전시키는 귀절이에요. 6절에 9장에서 제일 중요한 귀절은 6절이야.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거죠. 네. 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6절이 가장 귀해요. 귀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방향을 확 틀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죠. 자, 그럼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를 한번 보죠. 자, 한번 읽어볼래요? 큰 관점에서 온 9장 11장. 이제 9장하고 11장은 한 테마예요. 하나의. 그리고 이제 12장은 또 이제 또 다른 테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던지는 질문은 이게 뭐예요? 연속적. 연속적이냐? 8장하고 네. 9장이 연속적인 이어지냐? 건가? 아니면 다른 주제냐? 다른 주제냐?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로마서를 시작할 때 베토벤 얘기했죠. 베토벤의 악장은 뭐 2장만 먼저 들어도 안 되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체를 다 들어야 하죠. 뭐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 있죠. 근데 그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까지 밑에서 쫙 끌어주고 예. 네. 그런 그 부분에서 확 감동이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동이 터지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1악장 끝, 어떤 사람은 2악장 초반, 아니면 3악장. 그래서 맞아요. 나는 어떤 악장이 좋다 그래서 이제 네. 그것만 듣긴 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쭉 끌어주는 게 있다는 거죠. 동의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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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술도 그림도 마찬가지야. 그 그림이 딱 있으면 그 그림이 거기까지 왜 거기에 있는가?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구도나 이런 색감과 이런 표현이 돼 있는가? 그거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앞점부터 쭉 그 복도에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그림의 색과 그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걸 쭉 따라가면서 그걸 딱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눈 열리는 거야. 아, 이거는 아까 저기서 어디서 봤던 그림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12세기 그림인데 여자를 그렸는데 20세기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든 여자가 있어. 아니 12세기, 13세기의 여자인데 소녀를 그렸는데 그 소녀가 지금 그려서 그 소녀를 놔줘도 현대같이 보여. 근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걸 놔두고 다시 그 그림에 가서 그 그림과 이 그림을 비교해보라. 그게 이제 연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도 어디서 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9장이 시작됐다고 이게 연속적이냐 아니면 다른 주제냐 그럴 때 내 대답은 뭐겠어요? 다른 주제다, 연속성이다. 연속성이다. 저는 이제 입장이 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8장까지는 신학적인 걸 다뤘어요.
8장까지 쭉 와서 다뤘어요. 근데 9장부터는 바울이 목회적 차원에서 다뤄. 적용을 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다른 주제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이다. 여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뭐냐? 8장까지는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장. 성령장. 근데 9장에는 주제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야. 그래서 2절에 나한테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들. 그런 거지. 강준 형제는 모태 신앙이잖아. 네. 준영 형제는.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 추천 형제도. 저는 태어나서 믿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믿으셨죠? 아니요. 안 믿으셨어요. 네. 태어나서. 저로 인해서 다 온 가족이 믿게 된 케이스라. 그럼 유아 세례자가 아니네. 유아 세례. 유아 세례. 네. 태어나서. 그때 태어나서. 네. 엄마 태어나서 속에서는 안 믿었었는데 태어나서. 길건자매는. 저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네. 인형자매는. 저도 엄마만 믿으셨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모태 신앙이긴 한 거죠. 그래 세례 유아 세례 받으셨어요? 아니요 세례는 안 받았어요. 세례는 안 받고. 네. 그랬구나. 그러니까 강준 형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아 세례자고. 그런데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있죠. 의외로 많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가정에서 체험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럼 그걸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안타깝지.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이제 그런 거야.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들어가. 나 다 알아. 너보다 성경 내가 많이 읽었어. 많이 읽었고. 아우 왕년에 내가 얼마나 읽었게. 내가 야 누구 목사님 설교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도 교회 다녀봤어. 뭐 이런 다녀봤어. 얘기도 많이 들었어. 부흥에 너보다 더 일찍 가가지고. 근데 다 고치다 보니까 다 썰이더라. 다 아니야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님은 더 아픈 거지. 마음 아프죠. 그런데 옆에 있는 진영 형제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라디오를 듣다가 사람이 확 벗겼어.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 은혜네요. 그리고 나 세례받게 해달라고. 어떻게 세례받느냐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야. 그러면서 이방인은 그렇게 돌아오는데 아니 이게 언약의 자식이고 이게 약속의 이게 이게 어떤 말씀을 가졌는데 네. 공감이 돼. 이거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제 끊임이 없는 그 사람의 고통. 이게 너무 무뎌져서 그래요.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러려니? 너무 무뎌져서 좋은 거를 좋은 걸로 못 받아들이는데 저런 바깥쪽에 있다가 이 좋은 것을 보면 확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모태신앙 입장에서도 늘 들었던 게 찬양이고 기도소리고 성경 읽는 그런 모습들만 보다 보니 그게 감사처럼 안 느껴져서 마음에도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게 이제 달라지죠. 그게 더 깊어지죠. 큰 복이었다는 거를 네. 그렇죠. 알게 되죠. 선생님 그러면 모태신앙이라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이 기독교 쪽으로 없애버리고 철폐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저를 왜 바꾸? 어머니 혹시나. 태 있을 때부터 혹시나 그 모태 신앙이라는 말이 이제 조상이 믿었다 이제 그 뜻이 네, 본인이 날 때 유아 세례 이제 형식적으로는 유아 세례를 받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을 고백해서 내가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 줄 때 이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내가 이 아이의 신앙을 인도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런 서약이고 약속이 언약 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태 신앙은 뭐 없어질 수 없겠죠.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약간 조금 책임이 있는 거네요. 대신 약속을 하죠. 1차는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 그렇게 되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본인이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셔요. 맞아요. 그러니까 믿어요. 예수 믿는 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 아무리 모태신에 태우고 뭐 5대가 믿고 6대가 믿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부르심이야. 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 그렇죠. 감은 혈통으로 해서 이게 삶이 로마서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혈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 8장까지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풀었어요. 근데 이제 9장부터 11장은 이걸 목회적 차원으로 갖고 와서 왜 그럼 유대인이 그렇게 됐느냐? 어허. 이방인은 왜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변화되느냐? 이제 그 문제를 9장에서 11장까지 다루는 거야. 그게 이게 주제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같다. 연속적으로 연속. 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9장에 들어오면서 논조가 바뀌어요. 좀 장엄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를 하나 써요. 2절 한번 볼래요? 9장 2절.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2절. 1, 2절이 같이 있네요. 같이 1, 2절 같이 읽고. 아니, 3절 그럼. 3절.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 누가 저주를 받게 원했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이 자기한테 적용.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9장에 들어오면서 제가 앞에까지는 신학적이었는데 9장에는 목회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대입한 거죠. 자기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응하죠. 그 신학적인 여태까지 장엄하게 얘기했던 성령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걸 쫙 얘기해서 9장 8장까지 와서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하고 이방인에게 적용하면서 와. 자신에게 적용하죠. 그 정도로 목회적 차원에서 이제 9장을 풀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이게 설교가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요. 그래야지 더 와닿죠. 네. 근데 그걸 억지로 만들려서 적용시키는 건 무리야. 근데 말씀을 잘 풀어가면 그게 그 안에서 성령님이 나한테 적용해 주셔요. 근데 그걸 이제 설교자가 적용을 하게 하려고 억지로 적용점을 찾으면 그게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는 맞는데 상대방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적용시키지 않고 꾸준하게 말씀을 쫙 풀어가면 성령님이 알아서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적용해 주셔요. 지금 이게 그런 논리예요. 네, 신학적으로 네. 쭉 풀어가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 네. 이 사람들. 그 얘기만 해도 예수 안 믿는 형제를 둔 사람은 어때?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확 다. 그렇잖아. 자기 아이들에게 테러 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가슴에 그냥 확 와서 닿잖아. 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제가 믿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게 이제 그게 적용점이죠. 네. 자, 그래서 무슨 단어를 썼어요? 저주를 받아. 근데 이게 저주가는 말이 이제 이게 아나데마라는 뜻이야 이게. 아나데마. 저주라는 말이죠. 아나데마.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누구에서 끊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근데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 또 32절 그 앞에서 누구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했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끊어지지 않으리라. 끊어지지? 안 된다.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거 17가지 얘기했잖아. 네. 맞아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뭐라 그래요? 끊어지지.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사랑한다는 뜻이. 그 정도로 자기 민족을 아낀다는 거죠. 그게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지. 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제가 왜 그 아까 우리 아내 얘기했지만 부인이 아프면 남편이 무슨 생각이야? 얘기 잘하시네. 약사 줘야 되겠다. 약사 줘야 되겠다. 제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강아지가 아프면 차라리 말 못하는 강아지보다 제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사실 이 말은 추천형제가 했어야 됩니다. 아니. 마가 뜨길래 제가 했습니다. 아니요. 대신 아프다는 생각은 저는 요즘은 안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길 원하고 애들을 우리는 케어하길 그렇죠. 원하는 거지. 이성,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은 좀 다른, 감성은 내가 대신 아플게 이건데 이성은 그렇지 못해. 이게 맞아요. 진짜 요즘 현실 부부예요. 아프면요. 너 쉬어. 약 먹어. 네. 병원 가. 왜 병원 안 가고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더 현실적으로. 저는 사실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치. 난 그런다고. 아니, 들건자매 얘기가 더 마음에서 닿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맞아요. 맞아요. 마음에 닿는 거죠. 저는 진짜 이렇게 한동안 아팠거든요, 우리 강아지가. 정말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면서 진짜 제일 걱정했던 게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내면 어떡할까 이 걱정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얘가 계속 혈변을 싸니까 제가 얘가 진짜 어떡할까 그 생각에 진짜 정말 너무 잠을 못 잤어요, 며칠 동안. 강아지도 그런데. 진짜 엄마네. 엄마네. 엄마죠. 엄마의 진짜 사람이랑 진짜 똑같아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저 마음도 아무나 못 갖는 마음이죠. 그거 아시죠? 저희 아빠가 제가 배가 아프면 마사지를 해주다가도 한 5분 하면 아빠들도 손 떼요. 아시죠? 근데 저는 24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 이제 교우들 중에 이제 제가 겪은 좀 부인이 아파요. 애들은 이제 중학생이고. 근데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아파야 돼요. 왜냐면, 이 애들을 누가 키워요? 네, 제가 아파야 되는데, 제가 아파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와서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야 돼요. 이제 다 안 아파야 돼요. 부부만 둘 남잖아요. 그럼 남자가 늘 하는 얘기가 뭐죠? 둘이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요. 네. 그럼 이제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죠? 뭐예요? 뭐죠?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밥죠? 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나이가 안 먹었어요. 그래요? 이제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네. 나 가면. 아니 아니 이제 그 뭐라 하냐면 둘 중에 누가 먼저 가야 된다. 내가 먼저 남자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먼저 가야 된다. 맞아.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근데 남아 있는 사람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 맞아. 뭐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이 하는 얘기죠. 좀 잔인하다. 네. 네. 저희 집 사람들 늘 하는 얘기는 잔인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느냐 그러거든.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죠. 맞아. 같이 가.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자. 한 나라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야. 차라리 내가 저주받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와.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마음. 와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 바울의 소원이 그거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왜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는가 얘기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자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그럼 4절 한번 봐봐요.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 1장에서 유대인의 죄를 얘기했다 그랬죠. 네. 아,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2절,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둘 다. 모든 인류의 죄를 말했죠. 네. 그러면서 3장 1절에 뭐라 했냐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역이 무엇이냐. 이때 맛보기로 유대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3장 얘기할 때, 이거가 지금 맛보기고 9장에 가면 진짜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9장에서는 진짜 4절에서 5절까지 여기서 맛보기 보여줬던 할례 유역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여섯 가지가 나 여섯 가지를 얘기했어. 그럼 여섯 가지가 뭔가 한번 보자. 네. 예. 첫째가 뭐예요? 양자됨. 양자. 이게 양자됨과 율법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 자, 그다음에 영광과 예배. 이거 어떻게 해요? 같이 가. 같이 가. 그다음에 뭐예요? 약속과 언약들. 같이 가.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양자됨이라는 게 뭐예요? 본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자식이 된 거죠. 자식을 삼은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셔서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은 뭐랬어요? 내 아들. 아들이고 뭐랬어요? 장자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하셔요. 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죠? 가나안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죠. 여기서 뭘 주시죠? 언약을 주시죠. 언약을 주시죠. 십계명을. 그러면, 언약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언약을 주셨어요? 아니죠. 아니죠. 이 땅에서 안 주셨어요. 네. 이 땅에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양자됨과 율법. 율법. 어. 바뀌어지지? 안 네, 네. 양자됨이 먼저고 그다음에 맞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구원시키고 그다음에 율법을 주죠. 누구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이해하시겠죠? 네, 네, 네. 그다음에 뭐예요? 영광과 예배. 성막 찍죠? 네, 모세가. 그렇죠. 성막에 구름이 꽉 껴서 뭐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네, 그렇죠. 그건 뭐라 그랬어요? 영광. 그죠? 아, 성막에 뭐가요? 영광이. 성막은 뭐 하는 데죠? 예배하는 데죠. 그러니까 영광과 예배가 같이 갑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다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약속과 언약들. 언약들을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제 이게 9장에서 11장까지니까 큰 덩어리잖아요. 근데 끝에 가면 뭐라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함이 없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이죠?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유대인 부르신 거 후회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습니다. 후회하심이 언약 주신 거 후회하지? 안 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이 사실 은혜거든요. 예. 여기다 부어주셨어요. 이거와 부르심은 후회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진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는다. 강전영자가 그렇게 난리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나는 캐리 이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막 난리쳐도 하나님 강전영자를 버리지 않아. 그렇죠. 아,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네. 논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잖아요. 여섯 가지. 네. 근데 그 약속 말고 진짜 약속이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한번 몇 절인가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예?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 조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계속.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여기까지 봐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긴 한데, 인종적으로 어디예요? 아, 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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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 거야? 유대인들 오셨단 말이야. 그게 유대인들한테 큰 축복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양자됨과 율법과 언약과 예배와 약속과 이 언약들, 이게 다 누구를 지칭해, 나중에?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하고 연결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사도바울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에게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네. 어디에요? 유대인에게 나왔잖아요. 네. 예. 근데 유대인이 뒤로 넘어질 얘기를 그 다음에 하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분이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인종적으로 하면 유대인. 예,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 하면 이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러면서 뭐래? 뒤에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 못 받아들이는 진리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 아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거. 죽은 예수가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다 동의가 돼요. 되는데. 동의가 다 되는데 이거가 동의가 안 되는 거야. 제일 믿어야 될 거. 그러니까. 제일 믿어야 할 건데 안 돼.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얘기하고 끝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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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예요. 기도를 해버렸네. 유대인이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건 이제 성령으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그 논리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전도자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증언하노니. 네.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 마음을 너무 잘 안다는 이 고통을.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마음. 근데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누가복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9장이에요. 9장. 왜 9장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중점에서 9장 예수님의 결심 전과 결심 후로 나. 그래서 예수님 이제 여기서부터 결심하셔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어느 마을을 지나냐면 사마리아를 지나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에서 전도했는데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돌아와서 뭐라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렇게 완악한 사람들 다 태워버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의 마음은 아니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역하고 그런 사람한테 아휴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거 아휴 하나님 저거 때려서 좀 아니면 좀 그냥 징계를 하셔서 좀 그건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하.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네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네. 예수님이 사도행전 이제 1장하고 9장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때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성의 여인이 전도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죽으면 집안에 예배가 끊어질 것 같아. 자식들이 안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시점에 그들이 믿게 돼 있어. 믿게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놀랍다는 걸 느껴. 기도가 또 쌓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전도자의 뭘? 전도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적으로 접근한 거죠. 아, 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은 저주하면 안 돼. 목회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항상 전도자의 마음과 목회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예.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뭐 누굴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이야. 그러면서 이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인데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읽겠습니다. 좋은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한테 참 좋은 책이고 선교 지망생들한테 좋은 책.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위튼 대학 출신이에요. 예. 근데 이 청년 네 명이서 여기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전쟁 이제 선교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하나 빌려가지고 착륙해서 여기를 가요. 근데 이제 죽어. 맞아요. 그 이 아쿠아 인디안들이 이 사람들을 죽여. 근데 이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죽으면서도 뭘 안 쏜 거야? 총을 안 쏜 거야. 뭘? 네. 그러니까 이제 선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요. 근데 나중에 이 부인들이 가서 선교해요. 선교해서 영화로 나오잖아. 네.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부인들이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 이 아쿠아어로 성경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을 죽인 인디언들이 같이 맞아요. 예, 그 예배를 드려요. 참 예, 그러니까 많이 신기하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죽을지어도 여기 복음 미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도자 바울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리 신학적 교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이 안 되면 힘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와서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죄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그 구원의 역사로 성령이 우리에서 어떻게 했다는 걸 쭉 설명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기는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 자기 민족, 이 안 믿는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느냐.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하고 자기 자신과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백을 한단 말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운이 남네요. 점점. 나 하나님 너무 쉽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